너무 힘든데. 고생 많으셨겠어요.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벌어지는가? 이것이 행복이지, 회사 돈을 벌지. 늘 그런 마음으로 물질하시는 거예요? 그렇지. 네, 들어가세요. 거친 바다를 이겨온 건 어쩌면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요? 70도, 72. 그 세 분 다 또 내일 물질하시는 거예요? 내려올까, 여기다가. 날만 안 쓰면 와. 파도만 안 쓰면 와.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남해나 거제도까지 물질 원정을 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. 옛날에 바다 일을 했지. 예. 늙은 할머니 마담 한 거 잘 맛있게 잡수세요. 고맙습니다. 할머니 마담이요? 이렇게 80년 인생 되돌아보시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? 글쎄, 지나간 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바보짓하고, 예. 왜요? 잘 사셨잖아요. 아이고, 그래도 바보짓한 거 많아. 예를 들어, 어떤 거요? 지나가니, 우리는 배웁지도 못하고, 그러니까 뭐, 농촌에서 농사하면서 그럭저럭 살았는데, 지금은 생각해보면, 지금 시대에 하는 사람들 보면, 그렇게 바보짓한 것이 없어. 바보야, 완전히. 뭐요? 응? 잘 사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영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응? 어떤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? 다시 물질하고 싶으세요? 다시 태어나면 나 공부하고 싶어. 공부를 못했거든. 어렸을 땐 가난해서 어른이 되어선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감춰뒀던 어머니의 숨은 꿈. 끝내 다음 생의 기약으로 남았습니다. 오늘 많이 파셨어요? 예, 한 3만 원어치 팔았어요. 3만 원어치? 예. 오늘 파신 3만 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, 할머니? 설탕 먹고 뭐 돼지 닭 먹고 거주고.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머니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. 50년 동안 이 장터를 지켰다는 할머니도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. 평생 일주버스를 타고 장터와 집을 오갔던 할머니. 아이고, 너 앞에 타라. 장사를 마치고 이 버스에 오르면 피로가 몰려듭니다. 집에 가면 바로 주무시겠네. 그래. 앞에 못 먹고 잡으러. 가끔은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다고 합니다. 성격이 어디로 갔는가 몰라. 성격이 내 청춘이 어디 갔는고. 네, 버스 놓치고 손 안 들어도 안 오잖아요. 청춘도. 그만해. 맞아. 버스도 가보면 안 오잖아. 청춘도 가면 안 오지. 세월이 빨라. 금방금방. 금방금방이야. 니네도 금방금방이야. 네, 가마. 아이고. 할머니, 고생하셨어요. 할머니, 전 이제 가요. 할머니, 누가 셨어요? 어디로 갈까? 갈 거예요. 버스 타고 갈 거예요. 버스 타러? 네. 안녕히 계세요. 엊그제 막